어디서? 박희진의 고고쇼. 희진해, 희진해.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뭔데? 자, 여기 정동사거리에서 쭉 앞쪽을 봐봐. 뭐가 보여? 도로랑 건물. 그치, 그치. 근데 이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보잖아. 자, 봐봐. 뭐가 보여? 봐. 보이지? 어머, 대박. 그치, 놀랄 줄 알았다. 도님은 보이지, 도님은? 도님은. 야, 일제가 강제 철거했던 건데? 그렇지. 근데 이번에 증강현실이랑 가상현실을 통해서 디지털로 복원했어. 우와. 그래서 이렇게 도님은이 있던 터에 오면은 휴대폰 이렇게 되면 볼 수 있는 거지. 다시 봐봐. 우와. 봐봐. 어느 각도로 봐도 완벽하다. 그치. 과거 그대로 복원한 거래. 우와, 진짜 신기하다. 희진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걱정하지 마. 뭔 소리야? 이렇게 IT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잖아. 응. 현실에서는 안 됐지만 언젠간 가상 남친이 생기겠지? 이거 진짜 오늘 잠깐만, 가상 인물도 인격이란 게 있으려나? 뭐? 그럼 가상 연애조차 힘들겠다. 야! 이게 말이야. 이홍기 마리아. 마리아 막걸리에서 마리아. 네, 그 일제에 의해서 강제 철거됐던 도니문이 네. 디지털로 복원됐어요. 다양한 역사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실물을 거의 과거 그대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역사적인 문화재를 함부로 철거해버린 일제를 생각하면 뭐 지금도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복원하고 또 기록해 나가면서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그런 맞아요. 노력을 꾸준히 해야겠고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또 신기하죠. 신기하죠. 예. 이거 보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네. 자, 디지털로 복원된 도니문 보려면 개인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거나 체험관 VR 기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앱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 위치에다 갖다 이렇게 대면 증강현실처럼 보인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와, 이거 참. 남친도. 이세상 씨가 막 나타나 있던 자리에. 있던 자리에 막 나타나. 막 화내, 나한테 화내고 있어. 증강현실 속에서도. 그래요. 이런 참 눈부신 발전이죠. 저희로서는 좀 신기한데. 신기해요. 라디오도 신기합니다. 앱을 통해 들을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러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외국에서도 앱만 깔면은. 아니, 약간의 시차 차이는 살짝 있더라고요. 있죠. 예. 약간 그건 있지만. 아, 멕시코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듣고 계시다고. 교포들을 막 듣고 계시고. 발리에서. 예. 서울 시내 교통정보는 안 궁금하다는 거. 자, 구호고쇼는 TBS 앱과 라디오를 통해 들으실 수 있다는 거. 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자, 오늘도 구호고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드리는 상품입니다.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밸런스온에서 편안한 허리를 위해 밸런스온 시트. 온 가족이 즐거운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엔 스파 이용권. 기분 좋은 꽃길 윤수연의 싸다구 플라워에서 향기 가득 꽃바구니.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프리미엄 생수. 휘발유 경유 LPG가 모두 세차처럼 쌩쌩하게 불수원샷에서 엔진관리용품 세트 비타민하우스에서 시베리안 차가버섯 배우 이다희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행복한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눈 센스있는 스타일 제안 안경 프랜차이즈 안경기업에서 패션 선글라스 블루오션 안데스 핑크솔트에서 미네랄 핑크소금 탈모케어 전문업체 나요에서 탈모 샴푸와 탈모 토닉 그리고 탈모 브러쉬 운전하시는 분들의 무릎 건강을 위한 히딩크의 관절 생생 여성을 위한 기업 제나셀에서 슈퍼셀 세럼 여성 청결제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마련된 공연 선물 마음 따뜻해지는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9월 14일 토요일 오후 7시 초대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 되시고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뮤지컬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신청해 주세요. 네. 요거 제가 좀 문자를 봤거든요. 네, 아무 내용도 없고 샵 뮤지컬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데 빨리는 보내셨더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저 김 PD. 드리죠. 설득시켜달라고. 설득시켜달라. 그 응원이라도 보내주세요. 칠수 씨 좋아요. 뭐 목소리 좋아요. 박희진. 박희진 최고. 뭐 이런 거 몇 개 던져주시면. 잘 알아. 뭐 이런 저희가 거. 김호정 PD와 김별희 PD를 설득할게요. 설득은 우리 목. 저희가 해드릴게요. 네, 대신에 저희 칭찬을 해주시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첩첩산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혼인 첫날 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꼿꼿이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곳 올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정승마님이라 불렀다. 상사불망은 오매불망이라. 도둑이야! 어? 도와주십시오! 도둑! 도둑! 내 이름! 제 지갑을 갖고 달아났어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 산속에 축지법을 쓰는 자가 있다더니 진짜였네! 이게 뭐 이렇게 빨라! 괜찮아요? 괜찮으십니까? 네, 다행히 저는 괜찮습니다. 도둑 어느 쪽으로 튀었어요? 어느 쪽? 지갑을 들고 저쪽 산속으로 달아났어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가는 거야? 그 지갑을 꼭 찾아드릴게요. 오, 우와 대박! 진짜 빨라. 오, 저 치마 휘날리는 거 봐. 우와, 오신다. 가져오셨어요? 네. 우와, 산속에 벌써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도둑이 이쪽으로 간 거 맞아요? 이쪽이 아니었나? 아니 제가 다 돌아봤으니까 제 드리는 말씀인데 개미 한 마리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송구합니다. 제가 이 도둑을 당하고 너무 놀라 경황이 없어서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갑자기. 아 그랬어요? 아 저도 이제 숨이 이제 좀 곤란하시네요. 금방 회복하시네. 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봉주의 심장을. 헌데 뭐 지갑 어떻게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마님께서 공연이 저 때문에 달밤에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밤길이 어두우니 조심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요. 저기요. 안녕히 가십시오. 저기요. 안 가세요? 혹여나 밤이 깊어 길을 헤매게 되면. 예. 저 아래 집이 한 채 있을 터이니 그곳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 집이. 그 집 주인이 정숙하여 외간 남자를 절대 집안에 들이지 않으나 마음이 약하여 간곡히 청하면 특별히 한 번은 집안에게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아, 다행히 제가 밤눈이 엄청 밝습니다. 그래요. 예. 가요. 예, 가세요. 잘생겼었는데. 아쉽다. 어쩔 수 없지 뭐. 집으로 가자. 도둑이야! 도둑이 나타났다! 와, 진짜. 대박 빨라. 진짜 빨라. 나으리 도둑이 어떻게 또 나타난 거예요? 아까 그 놈 내가 말씀드렸어. 그 놈이 이번에 저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이번에 꼭 잡을게. 아, 진짜요? 잠깐만 가시려고? 계속 가라. 우와, 진짜 빨라. 이 음악도 나와야지. 우와 대박 신기. 우와 축제법을 코앞에서 내 눈으로 다 보고 너무 빨라서 살짝 흔들었어. 아 진짜 저곳에도 아무도 없던데. 가만있어 봐. 지금 내 사진 찍었어요? 네, 그게 이제 잠깐만 느낌이 왜 쎄하지? 쎄라뇨. 잠깐만 뭐, 왜 그래? 그 소매 볼러 간 거 뭐지? 잠깐만 이거 지갑이잖아. 너 지갑 있잖아. 그럼 너 지금 도둑 맞았다고 너 나한테 뻥친 거야? 그게요. 이거 지갑 맞고요. 그 이 상골에 듣자하니 축지법을 쓰는 도둑 잡는 정동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축지법 한번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경찰들이 추격하는 장면이 보고 싶어서 허위 신고를 하여 달밤에 경찰을 운동시킨 놈이 있다더니 이 놈도 딱 그 정신 나간 놈일세. 야, 너 포도청 가야겠어. 일로 와. 이 야심한 시각이고 포도청까지는 거리가 꽤 되니. 뭘 걱정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지법으로다가 단박에 포도청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일로 와. 왜 그래? 멀미. 다 왔어. 이제 와서 가. 진짜? 좋은 말 할 때 빨리 네 발로 들어가. 왔네. 그럼 장난 아니. 범인 수색을 하는 경찰들의 현장 근무를 자기 눈으로 보고 싶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으로다가 허위 신고를 한 20대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미친 작자가 다 있지요? 나한테 걸리면은 얘는 정말 뼈도 못 추려. 잘생긴 남자가 나타났다. 어디? 잘생긴 남자다. 어디야? 단발머리 아저씨 어디 있어? 어디 잘생긴 남자 있냐고? 여기 있잖아 나. 예? 나 지금 순간적으로 거울 보고 놀라갖고 나도 모르게 소리친 게. 나도 놀랬다니까? 뭐야? 그만해 내가 할 소리요? 참나. 아니 우리 집까지 왜 뛰쳐왔어? 나가! 나 진짜. 내가 고작 정동남 꼬시려고 잘생기게 태어난 줄 알아? 뭐 잘생겼다. 내가 이렇게 지금 잘생기게 태어난 이유. 됐어. 머리 안 묶고 다녀. 단발머리 지워주겠네. 묶기에는 좀 짧아. 그러니까. 애매하지. 필핀으로 꽂아. 그게 딱이야. 디바. 어딨어? 누구야? 디바예요. 딱이야?
안녕하세요, 박신장차. 국내 최 장수 양카들이 전해드리는 세계. 아, 뽀뽀다, 뽀뽀뽀. 꼬꼬졌어. 안녕하십니까. 이구년 미학교 올해로 아우대 꾀꾀. 할매입니다. 오늘 왜 좀 힘들어 보인다? 조금 그러네. 내게 어디서 뭐 이렇게. 아니요. 거기까지만. 그랬냐? 그치, 했냐? 아, 알았죠. 90대 애들은 참 보면 저. 자, 첫 번째 소식 전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 90대 애들이. 한참이요. 그 한참 나이라 그래. 자, 첫 번째 소식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증명하는 103세 할머니의 도전기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사연의 주인공은 워싱턴에 살고 있는 캐서린 씨인데. 캐서린. 왜 알아? 아유, 왜 알지? 동안 내기들이니까. 그, 며칠 전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일을 기념하고자 휠체어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다고 하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경로당? 식당? 아니면 어디 병원? 아니, 스카이다이빙 하러. 뭐야? 와! 자신의 103번째 생일을 기념하고자 3000m 상공에서 뛰어내렸다고 해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언니. 나 언니 존경하려고. 존경심 막 올라오지. 너도 그래, 이번 90번째 생일은 좀 특별하게 보내는 게 어때? 번지점프나 뭐 스쿠버다이빙 한번 해볼까? 아니, 나는 일정이 있어. 일정 뭐가 있는데? 홍대 이벤트룸을 빌렸는데 노인학교 오빠야들하고 이렇게 가면 같은 걸 쓰고 파티하려고. 내가 볼 때 이건 좀 진심인데 너는 아은애도 그거 할 것 같아. 오라버니도 놀러 올래? 드레스 코드는 망사요. 넘어가! 왜? 망사. 왜 그물을 좁은 거 말고 조금 넓은 거 있지. 아, 고등어 그물. 고등어 그물. 저인망.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던 20대 부부의 사기 행각이 밝혀졌어요. 미국 펜실베니아에 사는 케이시와 지프리 부부 얘기인데 이 둘은 예전부터 SNS에 이런 소식을 올려왔다고 해요.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제가 엄마가 됐습니다. 이 아이는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이렇게 임신 초음파 사진과 벌렁 나온 배 사진을 올렸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순산 기원 파티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아빠가 됐습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아이의 이름은 이스턴이고요. 어때요? 저랑 닮았죠? 네. 이렇게 아이를 낳고 사진도 올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는데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피보를 전했다고 합니다. 잠깐 가면서 봐. 아까 사기극이라고 그랬죠. 그럼 설마 이게 사진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아니, 애초에 아이가 없었대. 아예 사진 올렸다며. 인형. 그럼 초음파 사진은? 가짜. 배 벌렁 나온 거는? 자기 배 아니면 나처럼 안에 뭐 넣은 거. 음식. 아이 완전 사기극이네. 그렇지. 왜 그런 거야? 아기의 장례식 비용이랑 추모 공간을 위한 돈을 모금한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게 돈을 벌려고 했던 그런 수작입니다. 이런. 아이고. 아이고 돈 그 몇 푼 때문에 말이야. 그렇지. 이런 사기를 쳐도 이런 스타일의 사기를 쳐. 이게 사기 칠 게 없어. 이거는 선발받은 사기 스타일이야. 저기 눈 가리고 아웅 간 거지. 아이고. 문제라 줘요. 문제 드릴게요. 네. 참 속상하네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얕은 수로 넘을 속이려 한다는 뜻의 속담인데요. 같은 뜻으로다가 뿅뿅뿅뿅 뒤에서 숨바꼭질한다 라는 말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 속담을 그대로 상상해보면 뿅뿅뿅뿅으로 축하다가 내 눈만 가린 채 자신은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건데 한마디로 모두에게 금세 다 들킬 게 뻔한데 혼자서만 속였다고 좋아라 한다는 거야.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숨바꼭질할 때 요런 노래를 부르죠. 아, 그러네. 꼭꼭 숨어라 뿅뿅뿅 보일라. 아이 좋네.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고요.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서 차가버섯 2분 핑크소금 2분 기능석 방석 2분 총 6분 드려요. 국내 최 장수 앵카들이 전해드려요. 빡빡빡빡빡 꺾어졌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꼭꼭 숨어라 우리 오빠야. 어, 깜짝이야. 나 울 줄 알았네. 그렇지. 오로라예요. 숨바꼭. 예, 이거 잘 들어보면 정답 나와요. 오라버니 나 잡아봐. 나 숨바꼭. 아, 깜짝이야. 예. 바로 앞에 있는데. 안녕하세요.
한 번 빠지면 내안할 수 없는 뻘밭 같은 턱, 뻘전. 신개념 시사 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유 작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예. 자, 고정 출연자 소개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소개하세요. 술래, 술래가 술래야. 안녕하십니까. 소금 먹는 개불 같은 니세바닥의 소유자, 김술래입니다. 네, 앉으시고요. 다음 분이요. 울지마, 바보야! 네, 울지 않겠습니다. 보리옷, 김열입니다. 엄마! 아! 쌌어, 쌌어! 보수해야 긴싸? 언짜리예요? 예, 자, 오늘 벌전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봅니다. 저거! 저... 사퇴하세요! 이렇게 많은 의혹이 불거지는데 양심이 있으면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오늘은 좀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다른 얘기를 왜 해요? 지금 제일 핫한 얘기가 조국 의혹입니다. 그러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바람 탔을 때 뽕을 뽑읍시다. 예, 근데 며칠째 계속 조버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벌전이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아, 그럴 거면 차라리 빨리 청문회나 열든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청문회는 가능한 느려 빼야 된다고. 지금 분위기 잘 타고 있으니까 추석까지 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국 이슈. 대한민국 김수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 한가위에 참으로 적절한 이슈가 아닐 수 없고. 추석 밥상에 악화된 조국 민심 얻기. 가자. 가자. 좋다 좋다. 응, 그래, 분위기 탔다. 가자. 가자. 어? 어, 어머. 이게 이게 나 아, 이게 아, 이게 떨어져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홉 가지 100명을 가진 남자, 10개를 채우기 위해 마지막 100명 하나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논한동의 하이에나 MB 인사 올렸습니다. 네, MB 각하 어서 오세요. 이제 앉아. 어, 그렇지. 자들 있었나? 어, 일주일에 한 번 내 유일한 바깥 나들이의 벗들. 유 작가 반가. 오늘도 역시 비호감이네. 아이, 왜 그러세요. 비호감이지, 벗은 지가 언젠데 쟤 이러셔. 그럼요. 유 작가님이 우리 출연자 중 그래도 그나마 가장 호감이세요. 나한테 비호감이야. 어? 나한테 비호감. 비호감 포에버. 그리고 언제리. 아, 안녕하세요. 물 아이라인 세다. 아, 선어부유 좋아. 어, 좋아, 좋아. 그리고 또 우리 저 술래술래 막말술래. 네. 머리 뽕 자살았고. 여기저기 김희원님도 계신데. 어, 김희원 있었구나. 구석에 쭈그리가 있길래 못 봤는데. 나가. 어머, 카카, 김 의원님을 왜 자꾸 나가라고, 왜 뺄라 그래요? 술래, 니나 할래? 제가요? 아니요. 언제리 빠질까? 제가 왜요? 여기서 제가 가장 핵인싸예요. 그거니까. 그래도 진행자인데 유작가를 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아... 가장 만만한 김 의원이 나가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 확신을 만나는 거지. 그냥, 저기,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 분량 줄어들잖아! 나 여기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이렇게 허락받고, 조건부야. 예. 생각하지만, 다 빼고 나 혼자만 단독 플레이 하고 싶은데. 아, 저기요. 그래도 이거...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니들 남겨두는 거야. 그러면 저기 우리가 각각 받침용이에요? 당연하지. 내 전직이야 내가. 어? 그 정도 분량하고 뭘 해주나 내가? 나 그 정도는 뭘 해줄 거야? TBS 역량과 스케일이 고작 그 정도야? 사장 불러! 사장! 저기요, 사장님은 식사하러 가셨어요. 그래? 네. 그럼 이제 메모 남겨, 메모. 시간을 통화나마 하자고. 응. 저기 김 의원님, 대사 치지 말고 그냥 앉아만 있어. 그럴 수 예, 있죠. 뭐 숨 마시고 그냥 지죽은 듯. 지죽은 듯? 지죽은 듯? 소죽은 듯. 소죽은 듯 입 꼭 다물고 앉아있겠어. 아, 그래요. 조용히 그냥 숨 마시고 계셔요. 숨만 해. 호흡이 너무 격해. 안 돼, 안 돼. 편하게. 릴렉스. 이봐. 지금 내 분량 잡아먹고 있잖아. 아닙니다. 각하. 네, 이제 정리됐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정리된 거지? 네네. 김현 또 티나면 그때 진짜 아예 아웃이야? 아, 4대강 보호 막듯 제가 전담 마크하겠습니다. 그래, 언제리 마크하고. 네, 둘이면 사이 좋아 보이는 마크해, 마크하고. 네. 자, 나오기 전까지. 아, 네. 어떤 주제로 우리 뻘전 버리고 있었나? 예, 그렇습니다. 어, 해봐. 얘기해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아, 조국. 듣기만 해서 설레는 그 이름 조국. 조국.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시나요? 그럼 내가 태어나고 내 영혼과 정신을 키우고 나의 인생과 모든 것을 품어준 나라인데 가슴 뛰지. 나 생각보다 애국자야. 아, 예, 그럼요. 아,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대일민국. 에? 대일민국? 응? 뭐 대한민국. 지금 대일민국. 뭔 소리 하고 있어. 대한민국이라 했지. 아닌데.
에이, 저, 나 대표 베스트 챗, 나 베스트 챗 음성전 됐구나. 아이고, 나 대표는 왜 글씨 그랬어, 아줌마리. 그 조국은 조국이고요. 법무부 장관 조 후보자에 관한 한 말씀 시원하게 해주세요. 알아, 알아. 그 구분 못 할까봐 그러냐. 너는 이렇게 고매들 모르냐. 그래, 조 후보자. 내가 할 말은 참 많은데. 지금 언론들이 참 뭐 잘해주고 있다. 난 그래 봅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굳이 나까지 뭐 보탤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하게 되고. 다만 지금 이래 돌아가는 판을 지켜보면서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 옛날이라면 언제? 언제겠노? 2007년. 내가 막 유력 대선 후보로서 검증을 받을 때지. 아, 그때 뭐 대단하셨지. 그랬지. 에이. 온 세상이 막 나를 끌어내려면 미치가 날 텼었지. 지금 조국 논란 될 것도 아니었다. MB가 가도 뭐 참 많은 의혹이 있었죠. 아, 의혹 엄청 많은 의혹 부자. 의혹 재벌이잖아. 네, 예. 나의 재산 형성 과정, 출생지 의혹, 군 면제 의혹, 장씨 개명, 형님 관련 의혹, 무슨 가든 자식 뭐. 무슨 가든 자식이요? 진짜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가?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그중에 제일은 역시 BBK죠, BBK. 기억나요. 예. 기억납니다. 대선 직전에 관련 동영상이 터졌었죠. 지금 생각나게 아찔해. 동영상 확인해보니까 내가 강단에 써가지고 그때 막 젊었더라. 막 젊었어. 조금 괜찮았지. 아, 금년 1월 BBK로 하는 투자 자문회사에 설립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목소리 좀 젊지? 그래.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끝났다. 이거 야 어떡하냐. 이게 빼박이다. 이거. 하는데 뭐 그때 구원의 전사처럼 나타나는 게 있었으니 누구냐? 우리의 나 대표다 이거야. 아, 나 대표님. 현 나 대표. 당신 내 선대위 대변인 나 대변. 아, 응. 그게 그때 나온 거군요. BBK를 설립했다고만 했지 내가 설립했다고 하진 않았다. 주어가 없으니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은 언제 들어도 참 병맛이에요. 아, 진짜. 병만 매력. 맞아. 빠지면 약도 없지. 그렇지. 그렇지. 빠지면 약도 없는 거야. 진짜 희대 띵언이지. 띵언. 띵언. 네? 야, 응? 당시 우리 나대면의 병맛 띵언의 명으로 인했어. 그게 웃으세요? 띵언이 웃기잖아. 띵언. 내 띵언이 오랜만에 들어서 웃기잖아. 띵이에요? 띵하지. 띵하게 띵언인데 내가 당시에 그 띵언 덕분에 위기를 돌파하고 결국 당선될 수 있었다. 나 대표님이 당선의 1등 공신이었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순 없는데. 아무튼 그랬던 우리 나 대표가 지금은 조국 낙마에 사활을 걸고 송곳 검증을 하고 있다. 전달팀 돌리네. 뭐 어떻게 하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웃겨. 띵언. 띵언부터 다 웃겨. 웃기시다고요? 뭔가 저 아래 단전 있지 단전. 여기다 배꼽 아래. 여기서부터 스멀스멀 비웃음이 위를 타고 올라오듯이 직도를 타보는 아, 입이로 아, 단전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비웃음. 어떤 거? 비웃음. 응. 흥. 칫. 뿡. 아니 뿡은 아니야. 어? 뿡은 단전에서 올라오지 않아. 아. 뿡은 아래로 빠진 소리.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렇지. 자, 다시. 웃겨. 전체적으로 뭐 이런 느낌이야. 길길. 이런 웃음이야. 어, 그렇지. 다시 한번 해봐. 길길? 길길. 완전히 비웃을 줄 아네. 제가 비웃음에 카네요. 김현님, 지금 비웃으시는 거예요? 김현! 누가 웃으라고 했어? 어떻게? 누가 웃음 하라고 했어? 무조건 하라고 했어? 숨만 쉬고 있으라고 했잖아. 누구 마음대로 비웃어 지금? 가까 너무 응? 그러지 마세요. 김현님 또 울어요. 봐봐, 벌써 코 실룩실룩. 울기만 해봐, 뚝! 뚝뚝. 자, 내 소개, 노래 소개할 테니까. 울지 마! 일동 그리고 음소거. 내가 마지막 마무리할게. 유작가 필요 없어. 뭐야? 내가 말한 노래 아니잖아. 이거 왜 이거 갖고 왔어? 아이씨. 에이? 웃기네. 음소거 하라고 했지. 응, 네. 에이 모르겠다. 내가 하늘 웃기네. 에이. 저 잡아. 아, 저 어디서? 네, 하늘에 웃기네까지 네. 들었습니다. 곡속이라도. 곡속이라도 하시려고 얼른 하고 가셨는데. 얼른 하고 도망가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오늘 나오셨는데. 한 말씀도 못하시고. 띵언. 띵언이란 말이에요. 저 세상에 명언이죠, 그죠? 네, 명언이에요. 네. 명언이에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이 띵언이라는 말이.
되게 머리가 띠랄 정도로 명언입니까? 재밌나 보다. 아, 전 너무 웃겼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이유가 그래요. 명언을 띵언으로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생겨난 용어라고 하는데. 요즘 인터넷상에 유행하는 용어들이요. 다 그래도 다 뜻이 나름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지금의 우리 기성세대들이 보면, 뭐야, 자꾸 이런다 하지만 언어라는 건 늘 변화하는 거니까. 그쵸? 언젠간 띵언이 국어 사전에 올 수도 있죠.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교통정보? 교통정보를 보려 하기 위해서 보려로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세요. 보드려들이 다 갔지만은. 맞죠. 전부 돌아갔음에 불구하고 보려는 보려는 이거 할 때 표정은 보지 말아요. 못생겨져? 못생겨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실래요? 자, 정답은 머리카락이었죠. 머리카락. 근데 저 속담 원래 많이 사용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머리카락 뒤에서 숨어 꼭질 한다? 그러니까 자기 눈만 가렸다 뭐 그런 얘기겠죠. 예. 그 저기 뭐지? 강아지들이 자기가 안 보이면은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고. 그러니까.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싹 보는데 자기. 꼬리랑 다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자, 오늘 정답. 네. 머리카락. 머리카락. 네. 정답 맞추신 분 중 6분께 저희가 선물 드릴 거고요. 선곡표 게시판에도 올려놓고 개별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끝곡은. 정단, 고향친구 들으시고요. 잠시 후 박언니와 함께 합니다. 배칠수와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네, 3부 첫 곡입니다. 두리안, I'm still loving you. 가요 톱텐 50주 연속 시청 기록. 토토들의 무대 청소를 도맡았던 엔딩 요정. 전국 노래자랑 최연소 심사위원 출신. 목청 하나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전설의 박언니. 그녀가 돌연 무대를 떠난 지 온 30년 만에 수제자를 들여 가창 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으니 이름하여 우주 최강 박언니 노래교실. 우파. 예예 안녕하십니까. 우주 최강 박은희의 노래교실 선생님 박은희예요. 요즘에는 불금 말고 불목을 챙긴다고요. 예, 맞습니다. 목요일에도 화끈하게 시작하면 되지요. 온라인 수강생 20만 명 접속했어요. 반가워요. 고마워요. 오프라인엔 제가 오프라인 저 혼자인데. 오케이. 저는 20만 그치. 명이 TBS 그 서버가 안 돼요. 거짓말 좀 박은희 코너가 서울시 서버가 정말 좋아요. 빠방한 선물이 시작해. 이렇게 들어왔는데. 박은희 코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호텔 플렉스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이비스 스타일 숙박권과 뷔페 레스토랑 인스타일 식사권을 드립니다. 에라디오.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아이고, 잠금아. 아이고, 이쁘네. 오늘도 우리 장금이 양쪽으로 머리를 또 땄어. 어디 보고 가노? 저기 있잖아. 저기 애들 안 보여? 아, 나도 보여 이제. 아, 오네. 저쪽이죠? 저기 간다. 잘 가. 들어가세요. 가. 네 분씩 오시네. 네 분씩. 보이는구나. 아, 나도 이제 그럼. 보여요. 같이 그래. 미쳐가지고 이제 보이는 거지. 같이 미쳐가고 그래. 크레이지. 아이고. 좋아 좋아. 자, 우리 이 선물 쏘고 싶은데 대박 아이템 제거바가 좀 뜸하지요. 네, 예, 이 선물 저희들이 그 귀한 선물 꼭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데 협찬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네. 제보를 그만큼 많이 해주셔야 이걸 또 가져갑니다. 많이들 이제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보해주신 분들 중에 채택 되신 분에게만 드려요. 우리 이거 쟁여놓고 있고 싶지 않아. 예, 못 쟁여놔 그리고. 예, 그러니까 기간 다 가져가. 끝나니까. 자,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오늘은 우리 칠수가 잘하는 공장 삐지 한번 해봐야지. 공장 삐지 전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0687님, 박언니, 이 코너 오래되긴 했지만 피아노 들을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왜? 진짜 박언니가 치는 거 맞나요? 이거 봐, 이거 봐. 아직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네. 제가 피아노 항상 친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와갖고 피아노를 치고 제가 지는 척 한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사기죠, 사기. 늘 치시잖아요. 내가 치지요. 자, 오늘도 쳐줘, 그럼. 어떤 곡 쳐줄 거예요? 오늘도 쳐줘.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오늘은 안 생략. 왜 생략? 왜 피아노 안 됐어. 쳐? 하지 마! 왜? 몰라. 오늘 왜 교통정보도 직접 얘기 안 해? 몰라. 아니 그리고 칠수가 하는 그 공장비지 그거 있잖아. 네. 그 음악소리에 맞춰가 읽는 거 그거 재미도 쏠쏠해. 그거 기다리시는 분이 그래. 계셔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다른 이유 없고 오늘은 공장비지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칠수 잘하는 거 가자. 932 점심 대충 먹고 일하려고 만두 사서 사무실 들어왔는데요. 팀장님도 안 나가셨더라고요. 좋지. 둘이서 같이 만두 먹고 얘기 나누고 일도 못하고 불편만 했어요. 팀장님 눈치 좀 있게 해주세요. 좋다. 아, 감사합니다. 땡큐. 잘 받았다. 자, 땡큐. 체하지는 않았으면 다행이다. 야, 이게 또 눈치 없게 또 계셔가지고 드셨다고 아유, 하는데. 저는 이 음악도 참 눈치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약간 언밸런스 하면서. 음악에 체할 뻔했네. 그러니까. 팀장님. 요런 병맛이 있습니다. 네, 팀장님 나가셨는지 확인하시고 하셨어야 돼요. 일단 좀 너무 서두르셨고. 그랬네. 좀 섣부르셨다. 네, 앞으로는 팀장님의 성향을 더욱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어떤 날씨, 어떤 요일에 주로 안 나가시는지 통계를 음식은. 내서, 통계를 내서 요리조리 피해 가시기 바라면서. 다음! 불타오르네. 9282. 아침부터 버스 놓치고, 휴대전화 깨지고, 지갑 잃어버리고, 머피의 법칙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파이어.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이야. 이런 날이 있죠. 네. 이런 파이어 한 날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해필. 해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항상 그 뒤에 좋아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전조현상이라고 하는데. 아. 꼭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고선 그 뒤에 쓰나미처럼 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렇죠. 세상 만사. 세웅지마 라고 있으면 세웅지마. 그렇지. 세웅지마. 전조현상. 반드시 좋은 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합시다. 다음! 다음. 0201. 와이파이가 느려서 검사해보니까 다른 집에서 저희 집 비번 알아내서 쓰고 있더라고요. 나원증. 이것도 도둑질 아닙니까? 따끔하게 한 소리 해주세요. 너희들은 계획이 다 있구나. 그 집은 계획이 다 있구나. 다 계획해서 쓰는구나. 0201.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기요. 내년에 꼭 이 와이파이 저 살 거거든요. 예. 뭐 좀 가지러 왔는데 잠깐만 가지러 갔다가 나 가을 건데. 아 무서워. 그 생각나. 무섭죠. 생각나요. 생각나. 잠깐만 들어갔다 와도 돼요. 결국 열어주잖아. 그럼 무서워. 자, 이 영화 기생충이 생각나는데. 생각나요. 예, 이 또 예. 비번 알아내가지고 쓰면 와이파이 맞아 느려집니다. 나눠 쓰게 되니까. 나눠 쓰게 되니까. 예. 아, 참 이거.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네. 그 따끔하게 한 소리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오히려 그 동조해 준 셈이 돼가지고. 번호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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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비번을 바꾸면 돼요. 8380입니다. 오늘 5년 동안 짝사랑하던 교회 동생에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네, 둘이 밥 먹기로 했는데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내일 후기 남길게요 하셨고요. 네, 소통 원활합니다. 좋다. 이게 뭔가 교통정보야?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추석특집. 교통정보. 교통정보 때 쓰는 음악이래요. 이게. 5년 동안 짝사랑했던 교회 오빠에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거기 상황 전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내일 후기 상황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설렐까. 요거 정말 요런 시기가 있지. 설레는 시기. 잠깐만요. 심쿵. 설렌다. 설렌다는 표현 속에는 그동안에 박혜진 씨의 숱한 성공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설레기만 하려면 성공에 실패를 반복되지 않은 사람은 떨려요. 그런가? 거절 당한 사람 떨려. 근데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는 거야. 혜진 씨는. 그러니까 설렌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응? 손을 왜 머리다 어쩌면 내려. 보기 싫어. 자, 내려. 다음. 네. 다음. 불타오르네. 또? 정민 정윤막
5살 쌍둥이 엄마입니다. 두 아들 키우면서 한 번도 휴식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오늘 남편이 1박 2일 데리고 캠핑 간다네. 저 파이어! 저 프리덤! 자유네, 자유! 친구들과 어디를 갈까 아직 남았구나. 아직 다시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어딜 갈까요? 술 한잔 마셔도 되겠죠? 저 신납니다. 예. 많게 가세요.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많게 파이어. 가시고. 파이어. 예, 파이어네. 왜 이 곡을 또 틀었나 했더니 이 사연이 파이어네. 그러네. 파이어. 예. 많게 가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다 싶은 거지 뭐.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뭐 애들이랑 잘 이렇게 체크하는 척 해서 문자 보내야 돼. 그러는 척. 내 관심 온통 그 당신과 아들들에게 있다. 그 문자를 한 번씩 딱딱 넣어주면 돼요. 배칠수식 수법인데. 다음. 뭐지? 조수. 무서워. 1932. 박언니. 오늘 처음으로 아파트 반성회 가는데요. 제가 낯가림이 심하거든요. 뭐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면 들어가는 거지, 안면 들어. 어, 어떻게? 안면. 안면, 아, 얼굴 알리러. 제가 자, 이거 해석해 드릴게요. 전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안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고. 얼굴 알리러 가는 거고요. 말 전달하지 말고. 아, 말 옮기지 말고. 그러니까는 뒷담화하지 말고. 예, 그 남의 얘기하지 말고. 앞담화. 네. 앞담화. 그리고 너무 앞서가지 마. 앞서가지 말고. 그리고 중간 딱 중간. 의견 제시 많이 하지 말고 조금 듣고만 와. 끄덕끄덕. 어, 그렇지. 끄덕끄덕. 이런 거. 하고 가끔씩 좀 적는 척. 뭘 계속 하는 척이야. 그래. 하여튼 그런 리액션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하고 좀 잘 지내야 소통을 잘 하셔야 예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잠시 살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아파트 생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예전에 그 동네 골목 같지 않아서 자주 마주치지 않다 보니 처음에 반상회 갔을 때 첫인상이 약간 잘못 남겨지면 그런 사람으로 굳어져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파트 단지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첫인상을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내가 정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우리 저 박원 얘기한 것처럼 어중간하게. 그냥 적고 끄덕끄덕. 끄덕끄덕하고. 의견 제시보다는. 그리고 좀 주변 사람 반응 그대로 무릎 한번 쳐줘. 뭐 이렇게 정도 해주면서 잘 녹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네. 좋네. 여기까지 하도록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잘 읽어봤고요. 오늘 바로 이제 노래 배워볼게요. 자, 오늘 배울 노래는, 야, 이거 어려운 곡이다. 크리스 디 버그, 알아? 아, 예, 예. 알아? 아, 그럼요. 디 버그 알아? 예, 예.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그게 힘겹게 읽네요. 어떤 노래인가요? 박은이식이지. 어떤 노래예요? 아주 어리석은 말이 담겨져 있는 노래입니다. 어리석다고요? 며칠 전에 네. 우리 팀 여자애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이상형이 누구다. 나는 이런 남자. 이런 남자 어떻게 봐.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누가 연하가 싫다고 하대. 그랬죠. 어린 건 싫다고 했지. 왜 싫어? 왜 싫어? 연하가 최고야. 연하 너무 좋아. 박은이한테 연상이면 사실 그렇지. 야! 어린 건 싫어. 왜 이런 말을 하냐고. 응? 왜 이런 말을 하지? 어린 건 싫어. 어린 건 싫어. 노래 큐. 에이 진짜. 왜? 아니 내가 이 노래를 아는데 왜 이 노래 이런 말 안 나오는데. 라고. 칠순아. 아, 칠순이다. 칠순아. 칠순아. 너는 어떤 남자 만나고 싶니? 난 연상. 연상? 아, 나는 어린 건 싫어. 어린 건 싫어. 이게 내 노래야. 정말 어리석은 말이야. 개인 취향이지 뭘 그래? 왜 어린 게 좋은데? 오늘은 내가 끝까지 진행할 거야. 왜? 네가 칠수 도망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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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피했어? 그래. 나보고 이거 주라고 한 걸로 써줬어. 야, 다시 한 번만. 크리스 디 벌그. 뭐,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한 걸로 적어줬어. 나보다 더 징하다, 발음. 나보다 더 징해. 에이, 나도 갈 거야. 자, 여러분들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와! 가자 그냥 빨리. 들어라 그냥.
크리스티 버그,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기, 안녕하세요. 임중모 씨? 예, 예. 좀 뜸뜸하셨는데, 오랜만에. 제가 저기, 그, 밤 방송 하잖아요. 방송 이름이 뭐죠? 밤 방송 하잖아요. 나의 길을 걷는다. 아, 마이웨이. 내 코난데 그걸 내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뜸하다고 하여 잠깐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들리는 거지요. 예. 승모근도 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요. 일단 저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 버그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나는 그 저기 그 어두운 건 싫어로 들리는데. 어두운 건 싫어. 어두운 건 싫어. 그럼 저기 마이웨이에서 그렇게 한번 하세요. 구호고는 뭐 어린 건 싫어라고 하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일 좋은 TBS, JTBS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차도와 인도를 침범한 곳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도로의 반 가까이를 차지하다 보니 달리는 차들은 중앙선을 넘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승객들이 위험을 호소하는데도 지자체는 농촌에서는 뭐 관행이다 이런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팩스터치에서는 운전자와 승객을 사고 위험으로 내모는 이 버스 정류장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또 뭣이라고. 시골수는 많이들 그래. 버스 정류장이 도로 위에 그냥 똑똑 떨궈져 있어. 아, 그런가요? 대도시처럼 뭐 도로나 버스 정류장이 잘 정비돼 있지 않아. 근데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아, 예? 시골인께 그럴 수도 있다는 소리요. 버스 정류장을 산거리 슈퍼 평상 위에 올려놔도 그럴 수가 있어. 왜냐? 시골인이게. 슈퍼댁 혈압이 수시로 올라가겠지만 못 죽었어. 시골인디. 그러고 버스 정류장을 우 동네 이장집 외양간에다가 만들어놔도 별 수 없어. 왜냐? 시골이니까. 아, 버스에 사람도 타고 뭐 소도 타고 뭐 그렇고 다니는 것이지. 라임 맞추신 건 좋은데 너무 가신 거 아닌가요? 아, 지자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마인드가 이런 거잖여. 시골이니까. 시골이니까 버스 정류장이 대충 아무디나 있어도 암시롱 상관이 없다. 위험하든가 말든가 버스 정류장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면서 살으라. 나는 고 시추에이션으로 보이는데. 아, 그런 의미로 지금까지 돌려봤습니다. 이딴 식으로 버스 정류장 세울 거면은 지자체 놈들 마당 변속간에도 그냥 거기다가 그냥 차리라고 그래요. 아, 변소 앞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있으면은 집중은 안 되겠지만 어쩔 것이오. 시골인데. 시골이니까 참으라는 거지. 시골 사람들은 참을 성이 많아 보이나 보지? 아, 예. 말씀 다 하신 건가요? 끝이요. 예. 그럼 끝이요. 예, 와닿긴 하는데 오늘 라임은 잘 맞추셨습니다. 괜찮지. 시골이니까 시골인디 시골이라서. 괜찮았어. 예, 괜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운전자들은 도로 차선 약간 저 반사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홀 참 많이 보고 운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도로 중간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 사고로 잃을 가능성 굉장히 크지요. 예, 이거 직접 사진 보시면 아마 조금 황당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그럼에도 지자체들은 농촌 지역의 관행이다. 뭐 이곳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대한민국에서는 관행이라는 말이 가장 무섭고 때론 가장 나쁜 말로 들리는 거. 예, 저만 그런 걸까요? 설사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위험을 인지하고 이 상황에 동의했다면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좀 바꾸는 걸 관행으로 만들 수 없을까요? 예, 이렇게 지자체가 개선을 미루는 사이 승객들과 운전자들은 이상한 버스 정류장 때문에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예, 좀 좋은 관행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8월 22일 목요일 팩스터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니 이 노래 젊은 시절에 꽤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나는 저기 이제 깜빡이를 참 잘 넣거든. 예. 난 좌회전을 항상 할 때는 예행 연습을 했지. 아, 미리 이렇게. 예, 그러지. 좌회전. 깜빡이를 잘 켜세요. 예행 연습.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과 나를 위로할 노래가 있는 곳 낯설은 사람과 함께 듣고 싶어 배칠수 박희진의 9595쇼 따라다다다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이. 네, 이번 주 우사이 주제는 나 달라질래입니다. 오늘은 남미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준비했어요. 네, 변신과 관련된 얘기는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제 미리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주제는 나의 사춘기. 나의 지풍노도의 주변인의 시기. 지풍노도. 지풍노도 주변인. 누구에게나 사춘기 시절은 있죠? 괜히 이유 없이 막 짜증내고. 짜증나고.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네. 자격지심. 외모에 신경 쓰이고. 자격지심. 자격지심 많아지고. 그래. 2차 성징이라는 게 일어나죠. 2차 성징 때문에 참 정신적으로도 혼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사춘기는 어떠셨습니까? 사춘기와 관련된 얘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하고 이불킥도 있고 참 얼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칠수 씨는 잘 넘겨나요? 저요? 어. 아, 저 슬기롭게. 슬기롭게. 네, 슬기롭고 지혜롭게 사춘기를 넘겼던 기억이 있네요.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아주 그렇다. 서글프다. 그치. 자, 그니까. 자,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TBS 앱과 카카오톡 통해서 보내주시고요. 사연이 채택돼서 방송에 소개되는 분들께는 선물 드립니다. 건강한 기운, CJ 한뿌리에서 구중급포, 흑삼, 세트! 안 좋은, 예. 예. 2132번입니다. 변신을 시도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이것도 사인이 될까요? 되죠. 이거 은근 재밌어요. 이런 거. 되지. 얼마나 허무해. 자, 그러면 지금부터 2132 얼른 쓰셔가지고. 빨리. 지금부터 얼른 쓰셔가지고. 길게 늘어 빼갖고 조금만. 요거 한 10분 안에 쓰셔서 보내면 돼요. 네, 오늘까지만 네, 받으니까. 빨리. 좀 늦은 감은 있겠네. 네, 자, 오늘 얘기 들어갑니다. 재작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거 미연이 휴대폰 맺죠. 미연아 나 있잖아. 칠순? 박칠순. 어머 지지배 어떻게 알았어? 아, 목소리가 그대로잖아. 반갑다 야. 야 너 근데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나 호선이랑은 연락하거든. 김호선 단톡 있어.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 알게 됐다. 그렇구나. 야 이게 얼마만이야? 대학 졸업하고 못 보지 않았나 우리. 내가 호주 가서 네 결혼식도 못 갔잖아. 그러게. 야 너무 반갑다. 너 용인이 있다며? 이번에 나도 그쪽으로 이사 가게 됐거든. 우리 한번 그래, 보자. 그래 보자 보자. 그래. 졸업한 뒤 취업하고 아이 낳고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대학 시절 꽤 친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만이라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죠. 그래. 다음 주 금요일에 보는 거지? 그래. 야,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수다 찐하게 한번 떨어보자. 옛날 얘기도 하고. 옛날에 너 동아리 선배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차여갖고 울고 보고 난리 칠 때 그때 내가 너 놀이터에서 달래주고 그랬잖아. 맞아. 그랬지. 그래, 지지배야. 그리고 너랑 나랑 과제 뺏기다가 걸려가지고 교수님한테 붙잡혀서 혼나고. 완전 개망신이었지. 좋은 추억은 없나? 아, 그리고 너 MT 때 막걸리 먹고 취해가지고 나랑 호소이나 둘이 끙끙대면서 너 옮기고 저기, 그랬잖아. 질질 끌고.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길을 아주 50군데 생겨가지고. 만나서 얘기하자. 젊은 시절 제 흑역사까지 모두 알고 있는 친구였지만 바쁜 세월 탓에 그동안 잊고 지낸 건데요. 전화상으로는 친구의 목소리도 성격도 뭐 모두 그대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만났을 때는 뭔가 달랐죠. 아직 안 왔나? 전화해봐야 되겠다. 010-9595-9595. 여보세요?
어, 칠순아. 나 바로 받았어. 어, 그런 것 같아. 어. 나 카페 도착했는데 아직 안 왔니? 뭔 소리야, 나 들어와 있는데. 너가 왔, 어, 안 보이는데? 어, 야, 나도 보인다. 나 여기야, 여기,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여기 네 바로 앞. 어이구, 나 전화 끊어지지 마. 직접 들리는데, 나 칠순이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못 알아보겠어. 넌 그대로인데? 네. 오랜만에 본 친구의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있더라고요. 일단 몸매가요. 원래 통통, 아니 약간 이제 통통을 좀 넘어서 좀 후덕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얘가. 근데 살이 쫙 빠져있는 거예요. 얼굴도 어디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 너무 반갑다. 그러게. 야, 근데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예, 대학 때는 젖살이었지. 저절로 빠진 거야. 뭐 운동도 좀 야, 했고. 야, 너 잠깐만 한 바퀴 돌아봐. 우와, 야, 길 가다 마주치면 너 못 알아봤겠네. 근데 너 쌍수했어? 쌍수? 그게 뭐야? 쌍꺼풀 수술. 너 원래 쌍꺼풀 없었잖아. 되게 작은 눈이었잖아. 약간 찢어지고. 아니, 내 살 빠져서 생긴 거야. 원래 속쌍꺼풀이 있었어. 이렇게 진하게 생긴다고? 응, 오늘 좀 피곤해서 더 진하네. 그게 아닌데. 아, 눈 되게 커졌어. 학교 다닐 때는 눈에 살이 파묻혀가지고 이게 헷갈리고 그랬던 거야. 그래? 근데 너 원래 그 동그란 눈이었는데 약간 찢어지면서 살 빠져서 그래. 그래? 야, 이렇게 살짝 감아봐. 감아. 아, 절개 같다. 눈이야, 주름이. 살 빠지면 원래 살 트잖아. 그런 것처럼 주름 갑자기 진 거야. 눈 잠깐만 이렇게 봐. 아니야, 이거 살 때문은 아닌데. 아, 그럼 좀 피곤해서 그러기도 하고. 그래? 야, 원래 쌍꺼풀이 없던 친구인데 갑자기 진한 인상으로 변신해 나타난 겁니다. 친구의 눈을 바라보는데도 약간 친구가 아닌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데도 수술한 게 아니라고 하니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그 친구와 그날 좋은 시간을 보냈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온 덕에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이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됐는데요. 중학생 딸이 있더라고요. 네, 먹을 것 좀 갖고 올게. 어... 안녕하십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머, 네가 칠순이 딸이구나. 네. 아줌마는 엄마랑 같은 학교에 다닌 친구인데 말 안 해도 알겠다. 야, 엄마랑 똑 닮았네. 할머니도 엄마 어렸을 때랑 저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치? 응. 야, 처음 들어올 때 놀랬잖아. 옛날 네 엄마 들어온 줄 알고. 옛날 엄마요? 아, 쌍꺼풀 수술하기 전이요. 잠깐, 쌍꺼풀 수술? 너희 엄마 살쪄서 생긴 거라고 나한테 그러던데. 아, 살 빠져서 생겼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살 빠져서? 어, 맨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요. 엄마가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저도 시켜줘갖고 이제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예,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랬구나. 둘이서 무슨 얘기 하니?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저 얘기 제가 얘기하면 어. 네, 이렇게 친구의 비밀스러운 변신의 이유는요, 딸 때문에 커밍아웃하게 되었죠. 그 쌍꺼풀은 피곤해서 생긴 것도 다이어트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쌍꺼풀 수술이 흉도 아닌데 왜 그런 걸 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딸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말이죠. 뭐 어찌됐든 저는 지금도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지내죠. 시진해. 응? 아, 시진이가 아니지 너는. 나도 대답하고 있어. 너도 모르게 그랬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네가 봐도 내가 예뻐졌다고 생각할 때, 그지? 생각할 때, 그런 걸 생각할 때, 나의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같아, 역시. 근데, 네 딸도 저기, 쌍꺼풀 없던데? 걔도 대학쯤 가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살 빠지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이렇게 주름, 이렇게. 알았어. 너, 알았어? 야.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너 길대 길대. 소방차 1급 비밀 였습니다. 네. 소방차 이 곡이 이제 92년인가 그래요. 이 비밀 해제 기간이 지났어요. 소방차 1급 비밀도 1급 비밀이 아니에요. 그럼. 쌍수 한 건 한 겁니다.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죠. 네. 다 5분이 되었죠. 네, 네. 여자들은요, 잘 모르시겠지만, 네. 이제 쌍꺼풀 수술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눈꺼풀이 나이를 먹음으로 이제 약간씩 이렇게 처집니다. 네. 응?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쌍꺼풀이 두께가 네. 어떻게 되겠어요? 좁아집니다. 좁아지죠.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요걸 또 동그랗게 하기 위해서 올립니까? 여기를 또 올립니다. 어떻게 올려요? 땡겨요. 아, 땡겨요. 요즘 화난 것처럼.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네. 너는 왜 늘 화나 있어? 이거 땡겨서. 왜 이렇게 화나 있어?
근데 막 이게 웃어. 네. 어, 이래, 예, 반갑다. 하는데 화나 있어. 어, 얼굴이 못 웃잖아요. 그러니까요. 과한 성형과 과한 시술은 맞습니다. 인상을 좀 배려요. 아, 배려. 네. 네, 좀 적당하게. 그러니까. 채수 씨 말대로 늙어가면서 같이 뭐 처지는 거죠, 뭐. 저는요, 그 눈에 띄는, 화면에 눈에 띄는 배우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네네. 저분이 제가 알기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셨는데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연기도 필요한데. 얼굴만 약간 젊으신 상태로. 팽팽해지시면. 그게 배우로서 선택의 문제긴 한데 네. 좀 부자연스러운 점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니들이 요즘 어머니들이 네. 뒷모습도 다 똑같으시고 그래서 우리 엄마 찾기 이렇게 하면 못 찾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효도 선물이라고 어머니 땡겨드리는 시술도 많이 해드리긴 하는데 네. 어쨌든. 물론 장점도 많아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네. 너무 과하게만 하지 말자 우리. 예. 어 저거. 누구지? 약간. 안 하는 게 나, 뭐, 이런.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가느니, 네, 잘해야 된다. 뭐 그리고 얘기죠. 이 친구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뻐졌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나 봐요.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뭐. 개인 성격 차이고. 그렇죠. 예, 딸이 다 얘기했잖아요. 자, 다음 주 주제. 아, 나의 사춘기. 아, 사춘기. 30 한 몇 년 전이죠? 그렇죠. 네. 생각도 가물가물하지만,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춘기를 보내셨나요?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답니다. 신체적, 정서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사춘기.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미성숙함으로 다가오죠. 네. 아, 뭔가 내가 원하는 건 성숙함인데 나 자신 아직 미성숙한 거야. 거기서 오는 불협화음. 혹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건 오춘기라고 하잖아요. 허정 PD 오춘기 정도 보내줘도 되나요? 꼭 사춘기 때만 오춘기도 일이에요? 돼요? 오춘기도 된대요? 아, 예, 예. 오춘기의 다른 말은 갱년기 아닙니까? 우울증? 아, 각종춘기. 각종춘기. 아, 좋다. 각종춘기. 예, 예. 그렇게 했죠. 제 중학교 동창 임춘기라고 있는데 우리 임춘기 씨도 네. 좀 여기서 사연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디로 보내면 되겠다고요?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TBS 앱과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구호고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한 문자가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좀 소개해드려볼까요? 네. 0321 안녕하세요. 매일 9595쇼를 듣는 애청자입니다. 특히 뻘전 너무나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 방송 챙겨 듣지 못했는데 팟캐스트에서 다시 듣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럼요. 처음 알았습니다. 본방도 다시 듣기도 모두 애청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팟캐스트와 팟빵으로 다시 듣기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7월부터 새롭게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일주일에 한 편씩 뻘전을 애니메이션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저희가 이제 업로드하고 있는데 네. 퀄리티. 괜찮아요. 아, 고고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번 또 시연회를 했잖아요. 저희 캐릭터들이 좋아했는데 살아 움직여요.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인다. 보는 재미가 더해진다. 아, 이런 제작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개? 아, 예, 아, 제작진들의 의견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제 궁금합니다. 제작진의 의견은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보는 재미가 더해진다. 우리 너무, 편이니까. 너무 살아있다. 여러분 의견은 아직 모릅니다. 유튜브에 구호고쇼 뻘전 검색하면 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 꼭 감상평 날카롭게 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부족한 점도 느끼실 테죠. 네. 뭐 이런 뭐 것도 저희는 다 받아들이니까요. 예, 예. 보신 뒤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 제일 중요한 건 생방이지. 그렇죠. 그만 좀 들으시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들었다라고 어딘가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저희는 내일도 12시 11분에 정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자, 끝곡 이거 뭐예요? 이거요? 팝이에요? 아, 이게 팝도 아니고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래요? 팝이 아니에요? 이 굉장히 문제작이에요. 끝까지 듣게 돼. 그래요? 어디가 중심인지 몰라서. 자, 저치 브라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 이거 팝이 아니에요? 예. 네. 80스 그루브. 80, 이거 어떻게 읽어요, 진짜? 80스 그루브. 80스 그루브. 라고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 80스 그루브. 이거 들으시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편안히 놀러 오세요. 내일 만나겠습니다.